자, 속기록 열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요, 자, 이병욱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한 그 발언 놓고 진위 다툼이 있었거든요. 여야가 오늘 속기록을 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 공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뭔가 전 대표가 2007년에 했던 그 결정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14년 전 문제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였는데요. 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의 사전 결재를 받고 20일 날 직권 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근거를 보지 않고는 뭐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회고록이나 이런 데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똑같은 얘기군요. 그런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혹시 뭘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독후감일까요? 그건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네. 자료는 국정원에 있는 거니까 네. 바로 이제 요약 보고가 올라가서 다들 보고 못 본 척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결국 이게 보는 게 별 법을 어긴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뭐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니까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럼 뭐 이원종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봤을 것이고 뭐 다양한 생각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청와대 내에서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이게 보는 절차가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아니면 네. 그 진정한 기록물 아니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없고가 있고 그다음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원종 지금 비서실장의 말은 지금 추측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봤다 하더라도 봤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진짜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심정숙 차장 나오셨는데요.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시니까 청와대 내에서 지금 송민숙 회고록 얘기는 특별히 공개적으로는 다급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공개적인 반응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진위 파악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원종 실장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나 그 당시에 2007년 11월 서별관회의 혹시 기록이 있는가 해서 제가 청와대 쪽에 물어봤는데 당시 기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국정원 쪽에서 네. 어떤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뜨겁고 있습니다. 정보위에서 이병호 원장이 진실에 가까운 것 같다 느낌화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속기록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속기록 확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가정보원 원장이 답변한 내용 다 확인했고요. 아마 어쩌면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여야 의원들이 브리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상황 생기는 대로 저희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논란의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역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이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연일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오늘 지금 별 좀 안 하기로 했죠. 예, 기억이 좋은 분들 이렇게 들으세요. 예, 수준 낮은 정치가 문제인 거죠. 색깔로 보질등처럼 다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못된 버릇 이번에 꼭 고쳐놓겠습니다. 색깔로 종북 노름에 빠져서 도피자 섞는 줄을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정숙 차장, 찌질한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속된 말로 상대 정당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인데, 자, 이걸 이번엔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일단은 정말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정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민주가 유례 없이 지금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으로 바뀌었죠.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좀 정면 돌파해보겠다. 그런 승부수격으로 그리고 NLL 때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처음부터 성급하게 다 까자 이렇게 했다가 본인이 부메랑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놔두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 하면서 세게 지금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금 평소에 참 점잖게 무슨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표현을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그 좀 세게 말씀하세요. 네.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반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표가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네. 기권이냐 의견을 물어본 걸 물어봤느냐, 기권을 확정된 다음에 그것만 통보했느냐,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네.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억 좋은 분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본질은 피해가고 그 외양만 가지고 다투는 꼴이 되니까 문재인 대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NLL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하신지 몰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어떤 그 남북 간의 대화 중요시한 어떤 분위기 네. 이런 거 쭉 그 종합해 보면은 네. 너무 그 문재인 대표도 당시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 국민적 의혹을 지금 이때는 네.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피해 나가면은 네. 국민들은 문재인 대표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그 저게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니까 오히려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NLL 때 무슨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그 궁지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 한 시내 한 호텔에 모여서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표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그 숙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 일단 이런 정도의 고강도 대응을 하는 것을 정리했던 기사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역시 반론을 펴는 것. 일단 2007년 11월에 청와대와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사실관계는 일단 묻어두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 제기하는 새누리당은 찌질한 정당이다.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 이런 평가 중심의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역시 반론 카드, 역시 북한이 좀 어제 거들었습니다만 내놓는 게 이정훈 편집위원이 어제 얘기했던 2002년 박근혜 의원 시절의 평양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그 당시 신동아 7호로 잡지를 직접 뒤져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역시 그동안 쭉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네. 저거는 왜 진인 논쟁 안 붙나요? 네. 한인순 회고로 온 진인 논쟁 붙는데 저거 하게 되면 제가 제 이름으로 안 나갔지만 우리 김기현 기자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네. 퇴사했습니다. 저기 저거 보고 되면은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김정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공격할 때마다 저 기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2002년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북한한테 인권 문제 거론하지 않기로 한 거는 왜 문제 삼지 않고 2007년에 문재인이 이렇게 북한에 물어보고 한 듯한 그 대목은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면서도 없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2002년에 박근혜 의원이나 2007년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 박 대통령이 저 당시 인식이 저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박 대통령, 그때 박 의원이죠. 가서 네. 쭉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네. 그분은 독재를 했지만 개발 독재를 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표정을 해줘가지고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도 좋아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정훈 위원님 말씀 타당하지만 2002년하고 2007년, 2002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됐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일개 의원 자격으로 방북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국정의 거의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네. 두 사람이 발언하는 거에 무게감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07년 같은 경우에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바로 다음 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더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2년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북한이 핵개발했었는데 그건 제네바 합의로 일단 뚜껑이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중후 계속 주니까 일단 봉인한 상태로 있겠다 생각했지만 훗날 알게 된 사실, 이 당시 북한은 우라늄 핵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죠. 네. 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야당인 박근혜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2007년 좀 7년은 핵 개발 시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걸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원칙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신동아에서 몇몇 사람들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저때 박근혜 의원이 국회에 나오도록 도와준 세력이 김대중 정부라고 김대중 정부에서 뛰었던 분들이 저희랑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참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밀어줬다고 증언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토대 위에서 저분이 평양을 갈 수 있었고 그런 토대 위에서 남북한 한라인을 통해서 돌아올 때는 판문점을 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는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 문제를 정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햇빛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전 세계까지 보내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아 이거 그냥 상징적이니까 육로로 가시죠. 원래 이렇게 북한이 일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이한 귀한 손님에게 일정을 바꿔서 환대한 것 2차 정상회담 때인가요?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하루 더 묵고 가시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다시 그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는 심리전적인 압박이고요. 네. 지금 박근혜 당시 의원한테 판문점으로 가라 해서 판문점을 통과시킨 거는 네.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판문점, 즉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케이스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생각 없이 덜렁 응하셨으니까 그때는 상당히 저는 경솔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 전날 이제 마지막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날 네. 마지막 만찬을 겸해서 3시간 정도 독대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좀 너무 지체가 되니까 박근혜 네. 당시 의원이 네. 아, 내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만 마치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 예 그렇다면은 아, 남쪽으로 해서 바로 가지 그러냐. 판문점을 네. 통해서 그래서 바로 즉흥적으로 거기에서 바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련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한국에도 바로 연락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남쪽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10시에 네. 11시경인가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판문점을 통해 오려면 왜 저 유엔사에 통보도 네. 하고 사전에 그럼, 이런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도 허락해야 되지만 남쪽에서도 허락을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남쪽뿐만 아니라 유엔사가 동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유엔사하고 굉장히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정치 구도를 보게 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 당시에 박근혜 의원은 저런 남북관을 갖고 있었고 상당 기간 유지했었고요. 네. 우리 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개성공단을 철수시켰는데 네. 그때 남재준 국정원장 주도로 철수시켰죠. 네. 그걸 도로 집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박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게 돌아가다가 올래죠. 올래 4차 핵실험하니까 그때서야 아 하고 완전 철수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래부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크게 변했는데 네. 문재인 대표나 기타 이렇게 더민주에 계신 분들은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들도 저분들이 당황하는 게 먼저 선수를 뺏겼기 때문에 저런 건데 지금 북한 인권 그 중요한 문제를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걸 왜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네. 빨리 선언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하시려면 우리 신동아에 대해서 진위 논쟁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007년 11월 이제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촉구, 변화를 촉구하는 것 자체에 기권했다는 사실, 그 촉발된 회고록 논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그 국가정보원장의 발언 속기록 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 무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2003년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북핵 위기가 나오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그렇죠. 시작한 거죠. 그 이후였고 결국은 박근혜 의원이 당시 의원이 북한을 간 건 2002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바뀌었다. 즉 다시 말해서 네. 인권 문제 그때 김정일이하고 회유하는데 그 인권 문제 거론하면 회유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 생각도 크게 달라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은 어느 경우에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평화회담을 통해서 남북 통일에 이르야 한다 하는 거하고 지금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고 지도자로 있는 상황에서 선제 타격론이 나오는 거 네. 이 자체도 크게 달라진 대북관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2002년도에 네. 이 신동아 회견에서 뭐라 하냐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을 어떻게든 고립시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네. 완전히 대북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핵을 갖지 않고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을, 야욕을 좀 접어뒀던 북한과 이렇게 핵실험을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는 북한은 뭐 같은 잣대로 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세월이 흐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02년에 가졌던 대북관과 지금은 큰 변화가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야당에서는 달라졌다,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소식 지금까지 봤고요. 이정훈 편집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심정숙 차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